10%로 생각하지. 갑진. 계유. 뭐? 뭐? 남자? 남자예요. 앞에 지금 56인가? 네, 56. 직장 다니고. 모임? 기념. 기념. 경주? 왜 때문에? 자, 이 사주는 축, 개수가 축을에 축을 때 태어났어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영수를 한 칸 늘려도 돼. 6등으로 봐도 돼요. 자, 축, 축토. 에서 투관된 게 뭐 개신기는 없고 기토 대신에 무토로 기억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토 대신에 무토로 기억을 잡을 수 있는 게 이 사주는 정관객이라는 기억을 만들었어요. 자, 정관객이라는 이 상관이 뜨면 안 돼. 상관. 네? 네? 자, 정관이 합을 했죠. 그죠? 합을 했기 때문에 이 상단이 가서 합을 깨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봐주는 합을 깨지 못하기 때문에. 자, 정관객이 상단만 쓰면 사주가 아름다워요. 네? 네. 네, 사주가 아름답다. 왜 아름답냐면은 재생관을 해주고 있어. 네? 그 다음에 재생도 힘이 있어요. 오하. 어? 또 무토도 힘이 있어요. 네? 네? 일간도 힘이 즉 물론 진토의 통은 하고 축토의 통은 하는데 수왕지절 자기 계절이기 때문에 네? 일간도 힘이 있어요. 응? 그러면 이 상간이 좀 죽어주면 좋겠는데 상간이 진토에 그대로 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간목이 여기 일로 오고 정화가 이렇게 됐다면 이게 바뀌어버려요. 거의 바뀌어버려요. 연간하고 월간이 위치가 바뀌면 그렇지. 왜냐하면 이 갑목이 무토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죠? 물론 합이라 좀 약하긴 해. 무조건 깬다라고 보장하는데. 이 경우는 상간이 재성을 생각하고, 네? 재성이 증강을 생각하는 아주 선구조가 되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살아난 거 있죠. 네? 그렇지만, 이 상간이 죽으면 괜찮은데 상간이 진토에 통근을 하고 있단 말이지.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정관격인데 상간이 나타나면 사람이 좀 이상해. 아니 정관이 합을 했던 거. 정관격이 정관이 합을 해도 이 사주를 바뀌기라고 하지 못해요. 네? 왜? 정관이 온전하고 재성이 시행을 하고 있고. 어? 또 상간이 정간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재성을 생활해 주고 오히려 상간이 이게 상간이 좋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합격은 아니에요. 합격은 아닌데 정간격에 상간이 나타나서 상간 힘이 있다는 거는 이 사람이 약간 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몸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죠. 아니 평소에 본질은 이 사람의 정간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 네? 근데 외형적으로는 남한테 절대로 남한테 해코지하거나 사회생활 할 때 남을 피곤하게 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약간 이 상관기질 때문에 항상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이런 생각, 이런 걸 많이 하게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주변, 이 사람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좀 피곤해. 자, 이제 변격이 옵니다, 이 사람들은. 자, 무토 때는 그냥 정관계 가겠죠, 그죠? 기토 때는 평관계예요. 네?
그럼 이때 벽이 이제 편강격인데 간사문적이다. 평소에는 편간을 쓰고 있을 때는 편간이 들어 정간이 들어오면 간사문적으로 보질 않는데 네. 이때는 격이 편간격이 돼서 격이 간사문잡인데 이사주는 정간과 정간이 합을 했기 때문에 정간이 묶인 걸로 보고 간사문잡으로 안 봐도 돼. 안 봐도 되는데 이때 좋았어 이 사람. 왜? 갑기 합을 해가지고 상간을 묶고 싶거든. 예? 그래서 이 사주를 합살 유관이 된 거야. 합살. 간사 본잡 중에 제일 좋은 그림 좋은 것이 합살 유관. 예? 편간을 묶고 정간을 남겨줘. 그래서 이 시기는 이 사람이 이 시기가 이제 고등학교 시기네. 고등학교. 예? 자, 이때 경기가 왔고, 그 다음에는? 경진도 경금. 아, 경금. 이제, 이게, 유축 합을 하고 있어가지고, 경진 때 정인격 되지 않습니까? 정인격 합 되겠네. 정인격 합 되겠어. 왜냐면, 이제 오화가 유금을 극하더라도 이거는 충이 아니기 때문에 합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때는 뭐 정인격, 이때는 편인격. 그래서 이 시기들이 좋아요. 네? 이 사람. 네? 그때는 상관 날리거든. 응? 여기 와서 상관 날리고. 아, 못 날리네. 이 정화 때문에 못 날리네. 정화가 힘이 있잖아. 오화의 통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 못 날려요. 이게 상관은. 상관 날려주면 좋은데, 예? 날려주면 정관을 쓰고 좋은데, 못 날려. 그래도 이 시기는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은 운이 갔어. 자, 46살 이모대원 오면서 임수가 와가지고 정화를 딱 묶고 났어요. 예? 정화를 묶고 나니까 상관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이제 이 시험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간목이 지금 무토를 깨지는 못하지만 이 정관은 항상 불안초조한 거예요. 상관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심리적으로 이 시기는 굉장히 안정이 안 된다. 심리적으로. 네? 기대운의 합이 풀리지 않나요? 뭐가? 기대운이 풀리지. 풀리면 이때는 임대원에도 풀려. 임대원에도 합이 풀려요? 그렇네. 이때 안 좋네. 상황이. 그렇지, 상황이. 자, 그러면, 자, 무게합이 언제 풀리느냐? 무토 때 풀려? 개수 때 풀려? 또 임수 때 풀려? 그죠? 개수? 어, 개수는 했지. 간목 때부터 풀리지. 그렇지, 간목 풀리지. 그 다음에 기토 때도 풀리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정화 때도 풀리죠? 네? 이렇게 풀린다고 이게? 합이? 이 풀리는 순간 감옥은 무턱대죠. 그래서 이때는 상관계만이 이때는 상관계만이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직장생활 할 때 이때는 매우 힘들어.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간두에 대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게 만들고, 에? 부서가 힘든 부서로 배치가 되든지, 에? 아니면 상사가 아주 개고기 같은 상사를 만나가지고 계속 내를 괴롭히든지, 에? 안 그러면 밑에 직원이 아주 또라이를 하나 만나가지고 계속 일시키기 때문에 내가 욕을 먹든지, 에? 그게 직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시. 임수 때는 그렇고, 오대운으로 내려오면 좀 나아. 왜? 무토가 힘이 세지니까. 어? 네. 간목보다 힘으로 버틴다는 면에서는 오대운은 좀 내려. 그런데 지금 46세에서 한 50까지 힘들고, 조금 났다가 56세에서 또 한 60까지 힘들 거야. 예?
그리고 조금 나았다. 자, 그럼 감옥은 어떠냐? 감옥 와서 그냥 바로 그냥 문턱 때려버렸어. 에? 직접 와서 이제. 에? 이때 엄청 힘들어요. 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시기는 무슨 투자, 주식을 한다든가 무슨 투자를 한다든가 남하고 동업을 한다든가 하면은 100% 깨져요. 100%. 아니, 퇴직이 얼마 안 남았는데 퇴직하고 나서 새로운 직장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미래 활동을 좀 볼 수 있는 미대원까지는 괜찮아요. 미대원까지 모토가 힘이 있으니까. 네? 66살까지? 그렇지. 네. 66살까지는 뭐 좀 내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데 67, 갑신대원 들어오면서는 아예 못 벌어. 이때 못 버는 게 아니고 이때 네. 모아놓은 돈 다 남을 수 있어요. 이때 이때 사회공한테 걸려가지고 투자를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하면 안 돼. 이때는 이 지금 주식 투자해도 이 사람은 지금 운이 전체적으로 운이 안 좋기 때문에 돈 못 벌어. 근데 투자를 좀 되게 오래 해가지고 굉장히 오래 기간을 해서 그거를 안 한다는 거는 그 사람한테 굉장히 뭐랄까 인생을 뭐 그리고 나름대로 내가 볼 때는 오래 했다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이런 시기는 어린 시기라서 자꾸 좋은 시기는 못했을 것이고 에? 그때는 이제 36세 취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못했을 것이고 그전에는 이런 운 이모 개미대원에 시작을 했을 거라고 돈 못 벌었어 이 사람 주식에서 하기는 오래 해도 돈은 못 번다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분석은 엄청 주식도 이게 사실 이게 머리 좋아야 할 수 있는 게임이거든. 예? 이 사람이 머리 나쁜 건 아니에요. 상당히 얼마나 머리 좋은 건데. 그런데 운이 안 좋으니까 안 되는 거야. 예?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지고 이런 식이지. 예? 주식에 지금 엄청 기대를 하고 있는. 미대원은 조금 날 수 있는데, 이때는 주식 말고, 뭐, 다른 누가, 뭐, 그동안에 뭐, 퇴직금 받은 거 가지고, 뭐, 투자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아주 사업 계획을 가져와요, 사업 계획을. 네? 사업 계획을 가져오면, 이건 누가 봐도 되는 사업 계획서를 가져와요. 돈 날리려고. 아예 안 될 것 같은 사업 계획서를 가져오면 돈을 투자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런, 저런 시기를 만나면, 이거는, 열 사람한테 열 사람 다 물어봐도 괜찮은, 예? 괜찮은 사업계획서를 가져와요. 그런데, 한번 걸려. 아니, 지금 코로나가 지금 누가 올 줄 알았어? 예? 현대 산업개발에서 항공업계 앞으로 유망하다 그래가지고, 어? 아시아나 항공 인수하고 도장까지, MOU까지 다 해놨는데 지금 이 지랄을 하는데 누가 아냐고, 예?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건 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운에서. 다 나오잖아. 안 좋은 눈에는 내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냥 날린다 이 생각하고 가는 아이고 운을 보는 우리야 아는데 본인은 모르지. 우리 말 안 듣고 할 거 아니에요. 100% 괜찮아 보이네. 본인이 한 20년 동안 주식 투자 해온 거 가지고 자신만만하다면서 그렇지. 밀어붙이다가 아이고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해도 말 안 들어. 듣지를 않죠. 왜냐면 이 사람은 이 정강객의 특성인 한화를 잘 안 들어요. 처음부터 자기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과 분석을 다 해. 네. 예. 뭘 해도 충분한 공부를 하고 시작한다니까 이 사람은. 네. 그냥 막무가내로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래 이제 됐다 해서 시작하지. 근데 세상이 이렇게 호랑호랑 내 마음대로 그렇게 되지냐. 이제 이제 계율주들이 남자 계율주들이 지지가 인성이잖아요. 남자 계율주들이 마누라 내 마누라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아.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 부인하고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가 시어머니하고 사이 안 좋단 말이야. 사가운 사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막 그냥 네. 그렇게 가는 거야. 중요한데 잘하면 잘해주는데 그게 아니니까 저런 거 그럴 수도 있고 자주 구성해. 난 그건 모르겠고 잘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부인한테 잘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주 구성상에 이 인생이 재생이 들어와야 될 자리에 인생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본인 탓이 아니네. 이게 배우자 자리에 재생이 들어오면 자기 자리를 차고 들어왔는데 예? 인생이 있으니까 인생하고 쟤는 싸우잖아요. 예? 다툰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나한테 잘 안 하는데 내가 왜 잘 하는 식으로 말해가지고 세상은 기본 탱크야. 기본 탱크인데 그래도 뭐 주식 투자도 하는 것도 정리 해놓은 그러니까, 게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얻었던 그동안에 이제 노하우나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이용해서 다른 회사에서 오라 그래갖고 거기 가서 월급 받고 일해주든지 책임감 있는 사람이거든 사회적으로는. 네? 투자는 누가 멈추는 게 그렇지 그렇지 내 돈 집어넣고 뭐 해가지고 뭐 돈을 좀 불려보겠다든지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안 좋을 때는 그냥 남의 말도 남의 말 듣고 부안해동 해가지고 뭐 같이 하면 안 돼. 들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상한 똥꼬집 있다는 거 있잖아요. 응? 이상한 똥꼬집 있다니까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똥꼬집 있다니까. 남편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해도 뭐 안 먹힐 거라고 얘기해요. 주식 투자에 하는 게 거의 삶의 낙동도인데 그걸 하지 말라고 뭐 어떻게 말을 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이제 뭐 돈이 좀 까졌는데 돈 좀 뭐 돈 좀 이 마누라한테 이 돈 좀 내놔라 하면 그거나 주면 안 되지. 응? 이 사람 부인 돈을 나중에 잘 뭐 좀 더 규모를 크게 한다든가 주식을 하기 위해 갖고 뭐 지 돈 외에 또 좀 끌어들일 수도 있잖아. 그때는 돈 주면 안 돼, 저 사람. 신용 매수 마장 쳐놔라.